가슴에 확실한 사랑에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고 확실하게 붙잡아 어쩌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주고 맘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고 후회하는 날 있어도 남남일 수 없잖아 내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 같은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 주고 맘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 세월이 너무나 빠르군요 어느덧 11월 월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요 무대를 만들어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현철 씨가 제일 먼저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곧이어서 다음 노래 어떤 시청자께서 어떤 노래를 어떤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는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노래를 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산 넘어
가실 텐가 가슴도요 기다려지네. 에헤이야 나라라 에헤이야 꿈이여 그리운 내님 계신 곳에 산다고 내 꿈만은 떠가라 두리둥실 떠가라 오매불 막내님에게로 한가했습니다. 나라래 구름도 나라래 구름도 두실두실 떠가래 높고 높은 저 산다고 저는 지난 11월 3일 인생의 고일을 맞아 저희 7남매 가족과 함께 친지들이 모여 칠순잔치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온 것도 감사한 마음이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막을 수 없는 세월 앞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지난해 90세를 일기로 아버님 곁으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어머님의 빈자리가 더욱 생각나서 이날 가족이 모두 어머님 마음을 합창하는 순간 정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연과 함께 생전에 가요 무대를 그렇게 좋아하시던 어머님의 애창곡을 청해 오셨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니가 술
독수궁 돌담자 기둥 비를 맞고 말없이 옛날에는 두 사람 거닐던 길을 지금은 어이해서 혼자 거닐까 없이 내리는 밤에 네, 지금 가요 무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보다도 한 분이라도 더 소개 드리기 위해서 다음 사연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서 이종길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예비역 중령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전쟁의 가난 속에서 오직 삼남매를 굶기지 않기 위해 당신께서는 물로 허기를 채우시며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 4시경이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한수 떠놓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 자식의 안녕을 빌어주셨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정성에 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조국 수호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전의 어머님께 한 번도 제대로 효도를 하지 못한 죄책감에 지금도 어머님 영전에서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연과 함께 너무나 고생만 하시다 짧은 인생을 마치신 어머님 영전에 사모곡을 바치고 싶다고 하셨는데 함께 듣겠습니다. 자루 벗은 삼아 화장방 일구시고 크게 살던 어머니 땅에 찌든 삼매적삼 키워입고 살지 서쪽 세운 따라 하늘 가신 엄마니 한밤을 씻습니다 학처럼 생각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사실인가 찬양대나 자식의 실력인견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가신 어머니 무엇을 바칠까 어머니 은대나 지 않아요. 그대가 버린다 해도 나 무섭지 않아요. 나는 알고 있답니다. 당신의 원마음 차지하기에 나의 마음 너무 작다는 것 그대 나 싫다고 해도 알아내지 않아요 그대 나 원망해도 나 서럽지 않아요 당신의 원마음 잘 지하기에 나의 마음 너무 작다는 것 그대 날 버린다 해도 나 외롭지 않아요 그대가 버린다 해도 무섭지 않아요 사가스거 방랑산절이 힘들은듯 고개 넘어 가는 백이 누구냐 사가 사랑에 지치었나 사랑에 지었나 대나리 옷짐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 팔도 강산
만유에 잠을 자는 김사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남다마는 요즘 그 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신청곡을 신청하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영상 편지로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방송을 하시면서 사연도 말씀해 주시는 순서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그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50대 주부이신 따님이 아버님께 드리는 사연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올해 86세로 병원에 입원하신 지가 4개월째입니다. 노환이시기에 회복이 빨리 되지 않으셔서 마음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연로하신 아버님을 뵈면은 젊으셨던 시절에 찔레꽃을 즐겨 부르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몇 해 전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홀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 외로운 아버님께 큰 힘이 되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런 아버님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까 해서 청하신다는 찔레꽃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향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칠순의 박용식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제가 전선으로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영영 이별이 될지 모를 저의 손을 참아 놓지 못하시며 외아들을 배웅하시던 그 애절한 모습을 지금도 잊을 길이 없습니다. 제대 후 강산이 몇 번 변하고서야 뒤늦게 어머님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던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님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이 한마디의 위로의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전쟁터로 떠났던 철없던 그 시절이 지금도 마음에 걸리신다며 청하신 전선 야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람도 가고 나면 내 정력 없이 잊어주리라.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예, 이제 가요 무대 작별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세월도 빠르고 가요 무대 진행하다 보면은 또 끝날 시간도 빨리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청하신 노래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사연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곡 더 신청곡을 보내드리고 내주를 기약해야 되겠습니다. 내주는 아마도 12월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연말을 잘 보내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주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 또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 내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에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절대 우리 날 울린 남자, 날 울린 남자 사랑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에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때문에 난 어떡해. 날 울린 남자, 날 울린 남자 사랑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